총기 올려 백기 올리지 마. 백기 올리고 총기 내리지 마. 백기 내리고 총기 올려. 총기 내리고 백기 내리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질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사실 여부만을 빠르게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팩트 폭격. 앞머리에 가마가 있으면 모발이식을 못한다. 모발이식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다. 1mm 이하로 짧은 머리는 모발이식을 받을 수 없다. 앞머리 갈라짐도 모발이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땜빵 부위는 모발이식을 해도 무조건 생착률이 떨어진다. 머리카락이 가늘면 이식량도 많아진다. 뒷머리 모발도 가늘다면 모발이식이 어렵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모발이식을 피하는 게 좋다. 헤로이드성 체질이면 모발이식을 할 수 없다. 탈모 속도가 빠른 시기에는 모발이식을 미루는 것이 좋다. 모발이식 후 두피 문신 혹은 두피 문신 후 모발이식이 가능하다. 고밀도 이식을 위해서는 식물기보다 슬립 방식을 택해야 한다. 모발이식 후 바로 이발, 커트는 불가능하다. 모발이식 후에는 유제품 섭취를 피해야 한다. 모발이식 후 다음날부터 바로 샴푸가 가능하다. 2-3차 모발이식은 1차 수술보다 세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식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수술 횟수도 한계가 있다. 재수술은 처음 모발이식 수술 1년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모발이식 부위가 자외선을 받으면 세척률이 떨어진다. 유전성 탈모는 이식 후에도 약물치료를 해야 재수술을 막을 수 있다. 탈모 팩트 폭격. 슬립 방식이 유리하긴 해요. 작은 펜으로 글씨를 더 작게 쓸 수 있는 건 유리하다는 건 맞지만 큰 펜으로 못 쓴다는 아니잖아요. 모발이식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좋다도 자동차는 늦게 쓸수록 좋다? 신제품이 나오니까. 근데 때가 너무 필요해요. 차가 좀 기다려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지금 너무 없어서 미치겠으면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잘 가려지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좀 밀었다 하면 모발이식 횟수도 줄일 수 있고 한꺼번에 할 때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감동받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 내가 봐도 두건이 잘 어울린다?